예, 그동안 법무부가 징계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징계위원들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당일인 오늘에 징계위원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교수의 과거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법통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수사는 답세해야 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그런 기소권하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공수처 검사해야 된다. 나머지는 없애야 된다. 일반 검사는 없애야 된다. 장기적으로.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렇게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그 저항하는 걸 충분히 정관회의라는 이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물론 뭐 윤 총장 직함을 얘기하지 않은 건 그냥 단순 말실수겠죠. 근데 김경진 의원님. 네. 베일에 쌓였던 징계위원장이 알고 봤더니 여기 보이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인데 과거의 윤 총장에 대한 얘기를 좀 거침없이 비판을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씀뿐만 아니라 조국 교수라든지 또 조국 교수 사모님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도 극렬한 비판의 말씀을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한중 교수님 본인의 생각 자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또는 현재의 민주당 집권 세력이 검찰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각, 가지고 있는 관점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완벽하게 사고가 싱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으로 위촉했고 징계위원장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저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미 결론은 그냥 뻔히 정해놓고 가는 거고 저분 생각은 어쨌든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되는 조직이고 특히 특수부 출신 검사라든지 이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평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너무 과거 발언 딱 하나만 갖고 100% 단정하시는 건 아닌지 전체적인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저분께서 하셨던 여기저기서 하셨던 말씀의 맥락이 다 그런 취지들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 정한중 교수 얘기를 잠시 더 해봐야 될 게 앞서 뭐 민변 출신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건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의 취지도 했었는데 예전에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지지 선언도 했었습니까?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인 그 문재인 현 대통령이 간사를 맡았고 거기서 지금 정한중 그 교수하고 또 한 사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쓴 그 김윤혜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함께 이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김 앵커가 얘기한 대로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법조인 350명이 그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정한중 교수였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회 그다음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장관 등 문제를 그 제지적했었죠. 여기서 쭉 활동해왔기 때문에 현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과 또 추미애 그 법무장관과 코드를 맞추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다.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불과 4개월 전에 세미나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지금 오늘 징계위원장 얘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요. 징계위 시작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부족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징계위원장 대행, 정한중 교수 말고도 다른 이 징계위원들의 면면도 정말 편향성, 공정성 논란이 나중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그 징계위원들을 임명하신 게 도대체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국민들 간에도 결의가 많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뭐 누구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도 받고 쫓겨내야 되는 게 맞지만 정권에 대항했다 이후로 쫓겨서는 안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것일수록 더더군다나 그 절차를 결정하는 징계위원들은 제3자가 볼 때 이 정도면 공정하다.
중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뭐 해임이건 뭐건 간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 만약에 편향되어 있다고 할 때는 그걸 못 받아들이기 일반적이거든요. 일반 재판도 마찬가지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절차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위원들이 전부 그 추상관 쪽의 주장에 일치하는 그런 언행을 보인 종전에 그런 분들이라고 했을 때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최후에 대립하는 그런 속에서 예. 추미애 장관 쪽 편들 것이 아주 예상이 되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모으면 결국엔 아 뻔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추장관이 좀 너무 좀 그 이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좀 경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락 교수님. 네. 제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징계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과 기각하는 것도 다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다 절차대로 추장관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를 받은 거면 좀 절차적으로도 뭐 혹은 일부러라도 여기에 뭐 야당 추천이든지 혹은 좀 더 중립적인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선정을 했으면 이런 뭐 공정성, 편향성 시비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런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8개월, 9개월간의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선회에서 유연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 저는 그건 뭐 예상 밖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법의 권한은, 법에 주어진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구성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의 개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사 징계권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이 4명의 징계위원 구성을 전부 다 해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 전체를 이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정현주 KBS 사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에 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생각도 조금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선호하는 사람 위주로 돼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1년 1월 20일 1일부터는 징계위원 구성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 뭡니까? 그 변호사 한 명 같은 경우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무부장이 막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친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 고쳐진 그 취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대하기는 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막 임명하진 않고요. 뭐 추장관도 나름 고심하고 선정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미래의 법으로 현재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법을 또 안 지키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때 되면 그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향성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이게 다 법의 테두리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정신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으로 왜 이 조문을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마구 휘두르는 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차라리 무슨 공정한 절차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대변인 시켜서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예. 사실은 아무리 현재법이지만 굳이 공정하게 대통령 말씀 취지대로 한다면 아니 장관이 위촉을 할 때 외부 위촉권이 지금 장관한테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빠지는 거고 예비위원도 있고 그러면 그 위촉할 때 새로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는 사람을 미리 위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설사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을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은 공정하게 장관은 사실은 사심 그득하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했고 현 정권하고 완벽하게 코드 맞추는 사람들로 위원을 짜고 그게 앞다르고 뒤따르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이게.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실히 확 달아올랐는데 잠시만 화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징계의 구성을 둘러싸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여러 비판도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하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징계의 구성을 둘러싸고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저희 출연 당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이 이제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본질은 뭐냐면은 권력 측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우리가 87년 이후로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이니까요. 근데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마치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 같다라는 비유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역사를 따져보면 그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아, 사법부가 자꾸 그 혁명 정부의 그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내리니까 사실상 경찰권과 그 사법부의 권한을 가진 그 특수 그 사법경찰 같은 조직을 만듭니다. 아, 그걸 얘기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전에 원님 재판이라고 하죠. 지금 그 권력 분립이라는 건 상권 분립도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징계위 구성을 보면은 아,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기왕의 그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그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징계위원회 다섯 분의 구성을 놓고 너무 이제 친 그 저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분을 빼면은 다 같은 지역 그 출신입니다. 또 그 중에 두 분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검사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그 지역을 알겠습니다. 대표하는 검사들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지역감정 문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김경진 의원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징계위가 결론이 나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희도 아직 가늠이 안 되지만 뭐 견책 아니면 감봉 아니면 정직 아니면 면직 아니면 해임이겠죠. 그런데 굳이 면직이나 해임까지 중징계 안 가더라도 물론 뭐 정직도 중징계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정직으로 가더라도 이게 6개월 직무정지 윤 총장이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모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실제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징계가 나오든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징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할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그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지난번 추 장관이 직무 배제했을 때도 네. 가처분 신청 낸 것과 같은 걸로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저게 정직이 됐던 아니면 해임 면직이 됐던 가처분을 받아주는 순간 실질적으로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가처분을 안 받아주면 KBS 정현주 사장처럼 나중에 승소해서 당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해임당했다라는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가처분을 안 받아주면 이 소송의 전 과정이 사실상 의미 없는 결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으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오늘 수일 내에 이 결정이 있고 이 가처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모든 것을 가를 수 있는 중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짧게 질문 하나 더요. 오늘 밤 안에는 안 나오겠죠? 아마 증인신문도 있고 또 이게 밤새워서 이 징계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증인의 기억력이라든지 또 당사자 측 변론의 기억력 문제, 체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년에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내일쯤 다시 수년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정회가 되고 예. 바로 이어서 내일이나 뭐 혹은 주말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징계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고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편향성 논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베일을 벗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징계위원장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